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민사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등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2018-280316 판결입니다. 판례연구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의 양수인입니다. 피고는 명의수탁인데 피고가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피고들은 7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때 각 3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제 피고 종중의 땅이었는데, 그 종중의 땅이었는데. 종중이 이제 2016년 1월 29일 날 피고 3명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별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뭐 어쨌든 그걸 다 인정을 한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별론으로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 종중이 2017년 7월 1일 날 원고에게 이 땅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나니까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이 사건의 그 이전 등기를 원고한테 해줍니다. 그 3분의 1씩 다 이전 등기 해줬죠. 근데 피고 1만 나는 이전 등기 해줄 수 없다. 이러면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 종중에 2018년 5월 16일 날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겼다고 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피고 1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고 1은 나는 뭐 네가 아무리 통지해도 나는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원심은 원고에게 이거 넘겨주라, 피고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피고 1은 종중에게 대해서는 무별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 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나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이 취득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 별도로, 그러면 피고가 종중한테는 등기 이전할 의무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 종중에게 양수받은 원고한테도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마스가 있는 거죠. 원심은 등기 이전 해주라 이렇게 한 건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고 종중이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는데, 원래는 종중한테 등기 이전을 한 상태에서 종중이 원고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종중의 등기를 생략하고 하는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대법원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의 청구는 반드시 3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동안 판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할수 없고, 그 앞에 당사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종중한테만 등기 이전 청구를 구할 수 있지, 이 피고한테는 등기 이전 청구를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이렇게 간 것도 결국 중간생략 등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를 해서 한 상태에서 등기 이전 청구권만 넘긴 상태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는 명의신탁 해지할 경우에도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전원의 동의에 있어야 되고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 수탁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전에 명의 수탁자가 이미 처분한 것도 횡령 안 됩니다. 횡령 안 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면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그 판례 한번 설명드렸죠. 이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명의 수탁자가 이미 처분해도 횡령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민사책임은 지고, 그 처분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진다.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피고는 부동산 시효 취득을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애초부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종중이 피고 그 이전 받았 그 판결문이 이미 있으니까 종중이 임의로 등기하면 됩니다. 그냥 판결문 들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나 이거 해달라고 하면 종중은 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받은 상태에서 원고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좀 명의상과 중간승계 등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